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에 8장 디지털 IIR 필터 설계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7장에서 디지털 FIR 필터를 설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8장의 디지털 IIR 필터를 설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필터를 구분할 때이 FIR 필터와 IIR 필터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FIR 필터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임펄스 응답이 유한 임펄스 응답의 구간이 길이가 유한 길이의 어떤 그런 응답이 일어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IIR은 Impulse Response가 무한대의 구간에서 발생할 때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피드백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출력이 과거 출력들을 참조하기 때문에 IIR은 참조하기 때문에 바로 전전 과거를 참고하고 또 전전 과거는 전전전 과거를 참고하고 이렇게 꼬리를 물고 과거를 참조하기 때문에 결국은 리스폰스가 임펄스에 대한 리스폰스가 무한대의 길이의 반응 응답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I로 붙여서 Infinite Impulse Response가 되겠습니다. FIR은 Finite Impulse Response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IIR 필터인데 디지털 IIR 필터를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IIR 필터는 무한 구분의 임펄스 응답을 가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한대로 긴 임펄스 응답을 가지는 모든 아날로그 필터와 정합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필터와 아날로그 IIR 필터와 디지털 IIR 필터가 서로 이제 정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디지털 IIR 필터 설계의 기본 기술은 잘 알려져 있는 이 복소 정합, 복소수 값 정합이라고 하도 되겠죠. 영어 원어 그대로 하면은 Complex Value Mapping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소 정합 기법을 사용해서 아날로그 필터를 디지털 필터로 변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 다시 한번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하고 그걸 기반으로 디지털 필터로 변환하는 형태로 디지털 IIR 필터를 설계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아날로그 디지털 필터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제역통과 필터를 설계할 때이 아날로그 필터 설계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애널로그 필터 디자인에서 AFD라 하는데 이 설계 테이블을 다시 한번 설계 방정식이 되겠죠. 어떤 그런 설계 기법을 통해서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필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제 정합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AFD 테이블은 저역통과 필터 설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역통과 필터라든지 뭐 밴드 통과 대역통과 필터라든지 대역소거 제거 필터라든지 이런 필터들은 저역통과 필터를 먼저 구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대역 변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디지털 IR 필터 설계의 기본 기법에는 그럼 이두 가지 접근 방법이 이렇게 접근 방법 1과 2가 있는데요. 우리는 접근 방법 2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럼 접근 방법 2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날로그 저역통과 필터를 설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필터 변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디지털 필터가 되겠죠. 이 S 영역에서 G 영역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S 영역은 아날로그 영역이고 G는 이제 이 주파수 영역에서 되겠죠. 그래서 G 변환이 G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필터 변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아날로그를 이제 디지털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죠? 디지털 필터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터 변환하면 이게 여기서 디지털 필터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HPF라든지 아니면은 뭐 BPF라든지
아니면은 BSF라든지 이런 주파수 대기 필터를 우리가 구현하게 하려고 하면은 주파수 대기 근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종류의 필터들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접근 방법에서 보면은 이제 이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아날로그 제어통과 필터 설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주파수 대역 변환을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여기서는 로페스 필터를 쓰죠. 로페스 필터를 설계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접근 방법 1은 로페스 필터에서 바로 예를 들어서 뭐 하이패스 필터로 주파수 대역 변환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영역에서 먼저 주파수 대역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디지털로 바꾸는 거죠. 디지털로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두 번째 방법은 아날로그 영역에서 로페스 필터를 디지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대역 변환을 통해서 HPF라든지 다른 주파수 대역 필터를 바꾸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 주파수 대역 변환을 접근 방법 1은 아날로그 대역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제 아날로그 대역에서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디지털 대역에서 디지털로 넘어온 이 디지털 대역에서 주파수 변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접근 방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처리 과정에서 첫 번째는 아날로그 저역 통과 필터를 설계합니다. 이 저역 통과 필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 변환을 통해서 디지털 저역 통과 필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파수 대역 변환을 통해서 다른 HPF나 BPF나 BSF나 이런 선택 주파수 내 필터들을 구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의 주된 문제점은 위익사항 특성에는 어떤 제어를 우리가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FIR 필터는 위상 자체를 선형 위상으로 우리가 만들도록 선형 위상이 되도록 우리가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IIR 필터의 이런 주파수 변화 이런 형태의 설계는 이제 위상 특성에 대해서 제어를 할수 없다는 점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IR 필터 설계할 때는 크기 특성의 설계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8장에서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순서는 뭐냐면 먼저 아날로그 저역 통과 필터의 이제 사양과 크기 제곱 응답 그러니까 크기 응답이죠. 주파수 영역에서 이 크기 응답을 제곱을 한 크기 제곱 응답이 되겠습니다. 매그니튜드 스퀘어드 리스폰스 특성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고 여기서 극점 영점 특성을 이제 알아봅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버트워스나 체비셰프 1, 체비셰프 2 그리고 엘리프틱의 네 가지 이제 프로토타입 아날로그 저역 통과 필터들을 설계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저역 통과 필터로 바꿀 때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이선형 변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저역 통과 필터들을 설계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파수 대역 변환에 의한 다른 주파수 선택 필터들의 설계를 이제 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프로토타입이 네 가지 형태의 프로토타입 아날로그 저역 통과 필터를 설계하는 게첫 번째. 그다음에 아날로그 저역 통과 필터를 디지털 저역 통과 필터로 이선형 변환에 의해서 변환시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필요하면은 주파수 대역 변환에 의해서 뭐 저역 통과 필터가 아닌 저역 통과 필터가 아닌 고역 통과나 이런 다른 주파수 선택 필터들을 설계하는 거.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이파이에서 제공하는 시그널 함수를 사용하면은 손쉽게 우리가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아날로그 저역 통과 필터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크기 제곱 응답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날로그 저역 통과 필터의 주파수 응답을 우리가 HAJ 오메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디지털 저역 통과 필터의 디지털 필터의 이제 디지털 FIR 필터의 주파수 응답을 H에 G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HG. 그죠? 근데 HG는 실제로 G 대신에 E에 J에 오메가가 되죠. 그죠? 오메가에 대한 특성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오메가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그 아날로그 제어기 통역할 때 이게 HG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시스템 응답이잖아요. 그죠? 시스템 응답이거든요. 이게 이제 HS가 되는데 HS 그러면 이제 이거는 H에 여기다가 J 오메가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오메가에 대해서 아날로그 주파수에 대해서 특성을 우리가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제어기 통합 필드 주파수 응답을 우리가 HJ 오메가에서 이제 A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HA J 오메가 아날로그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제거 응답에 대한 주 근데 HA 주파수 응답이 이렇고 크기 제곱 응답이니까 이거는 HA의 J 오메가의 크기를 제곱하는 요것에 요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HAJ 오메가 제곱의 응답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아날로그 제어기 통과 필터의 주파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HAJ 오메가 따지면 크기 제곱 응답이 1 플러스 입실론 제곱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적은 영역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은 이제 저역 통과 필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때인데 여기가 이제 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오메가 C고 여기가 오메가 패스 에지 주파수고 여기가 스탑 에지 주파수잖아요, 그죠? 여기 주파수가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 오메가보다 작은 이 영역에서는 이 영역에서 HAJ 오메가는 여기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 1과 그다음에 1 플러스 입실론 제곱분의 1 사이 여기서 이렇게 리펄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서보다 큰 영역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오실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리펄이 발생하는데 그 리펄도 이게 0에서부터 여기가 0이면은 이게 a 제곱분의 1 사이 요 사이에 이런 값들을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 제어기 통과 필터의 크기 제곱 응답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입실론은 엡실론 요거는 통과 대역에서의 리펄 파라메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델타 1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절대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이 엡실론으로 우리가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지 대역 감쇄 파라메터는 이제 A가 되겠는 A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곱 응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HAJ 오메가에서 HG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죠? 이런 게 대해서는 이제 이를 중심으로 그죠? 이렇게 됐을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상대 사항에서는 우리가 RP 이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여기에 이제 60dB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A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저지 대역에서의 스탑 밴드에서의 어테뉴에이션 이런 파라메터로 우리가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요거에 관계되겠죠. 이렇게 제곱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관계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엡실론하고는 이제 RP가 관계가 있고 A는 이제 AS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P는 통과 대역에서의 사단 주파수. 그렇죠? 원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오메가 P와 오메가 S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오메가 PS의 크기 제곱응답은 1 플러스 입실론 제곱분의 1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 S에서의 이제 감쇄 파라미터는 A 제곱분의 1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제어기 통과 필터의 이제 크기 제곱응답 사양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관계, 이두 식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라미터 엡실론하고 A는 파라미터 RP하고 AS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였냐면 이렇게 관계 있습니다. 이 엡실론하고 RP하고의 관계. 패스 영역에서의 통과 대역에서의 리펄 값이고, 이거는 스탑 대역에서의 어테뉴에이션 값이죠. 그 사이에는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요두식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대 스케일로 봐서는 이건 이제 상대 스케일이죠. DB 스케일, 다시 말하면 이제 상대 스케일, 상대 스케일에서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절대 스케일에서는 리플 엘로 델타1과 델타2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플러스 델타1분의 1마 델타1은 이렇게 관계가 있고 이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계에서 또 이런 관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절대 사항에서는 이런 관계, 상대 사항에서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기 제곱 응답의 항으로 주어지는 아날로그 필터의 사양은 위상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고 S 영역 시스템 함수 HAS에 S equal J 오메가를 대입하면은 이런 주파수 응답 함수 HAJ 오메가 구해집니다.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이제 이 아날로그 영역에서는 우리가 H에 이제 S 시스템 응답이, 그 다음에 디지털 영역에서는 우리가 시스템 응답이 H의 G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은 H의 J 오메가 이렇게 넣으면 되고, 이것의 주파수 응답 특성은 H2의 J 오메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그냥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 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날로그는 예를 들어서 이제 HT죠. HT 시간 영역이니까 HT에 대해서 이제 S 변화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HN에서 G 변화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요걸 했었습니다. 그죠? HN이 즉 임펄스 응답이 디지털 영역에서의 임펄스 응답이죠. 그 G 변환하면은 이제 시스템 응답 특성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시스템 함수를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 영역에서의 이제 아날로그 영역에서 HT를 S 변환하면은 HS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아날로그 영역에서의 시스템 응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파수 응답 특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S 대신에 이제 J 오메가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J 오메가 넣으면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제곱 요 HA의 이 주파수 제곱 크기 제곱 응답 특성이라는 것은 HAS와 HA-S 이 이제 공역이죠. 서로 두 개가 공역인데 이 HAS와 HA-S 두 개를 곱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SJ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크기 제곱 응답 함수 이거죠. 크기 제곱 응답 함수의 극점과 영점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J 오메가 축에 대해서 이 J 오메가 축이죠. 이 허수 축이죠. 이 허수 축에 대해서 S평면에서 허수 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으로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쪽으로 대칭이 되고 이것은 이것도 대칭이고 이렇게 서로 J 오메가 축에 대해서 허수 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영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것으로 이렇게 서로 대칭으로 분포를 하죠. 이렇게 HAS와 HA-S의 곱의 극점적인 패턴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패턴으로부터 아날로그 필터의 시스템 함수인 HAS를 여기로부터 이제 요 다시 말하면 요것의 극점적인 패턴인데 여기에서부터 HAS를 그냥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HAS는 이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J 오메가 축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서로 이제 대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 한쪽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한쪽 중에서도 왼편 절반 평면, 그러니까 left half plane이 되겠습니다. LHP인데 다시 말하면은 HS가 인과적이고 또 안정적인 필터가 되려면은 이 HS의 모든 극점들이 HAS 이렇게 하겠습니다. HAS의 모든 극점들이 왼편 절반 평면 내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왼편 절반 평면 내에 모든 극점들이 위치하게 되면, 그죠? 반쪽만 생각하면, 까지 보면은, 되면은 이제 이 시스템이 인과적이면서도 코절하면서도 스테이블한 그런 필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시에는 LHP에 있는 모든 극점들을 HAS에 할당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극점이나 영점들을 사용해서 이 HAS를
구해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점들은 S평면 어디에나 위치해도 되지만 설계에서는 S평면의 왼쪽이나 J오메가 축상에 위치하는 0점들을 HAS의 0점들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J오메가 축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 왼쪽 S평면에서 왼쪽 여기 것들만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날로그 IIR 저액통과 필터를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IIR 저액통과 필터를 설계하는데 설계하는 목적 뭐냐면 디들 필터를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디들 필터를 구하려 하면은 이 디들 필터를 구하기 위한 아날로그 필터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필터들이 존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존재해 있고 사용하고 있는 필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터들을 우리가 프로토타입 필터라고 그러는데 이런 프로토타입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버드워스 필터가 있고 그다음에 체비셰프 1 필터와 또 체비셰프 2 필터, 엘리프틱 필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의 프로토타입 필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들을 사용해서 기존의 프로토타입 필터들을 사용해서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IIR 필터를 설계하면 먼저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프로토타입 필터들의 개별 특성들을 저액통과 필터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열방법도 알아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네 가지 이 프로토타입 필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버드워스 저액통과 필터의 특성을 살펴보고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날로그 버드워스 저액통과 필터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그래서 크기 응답이 통과 대역과 저지 대역에서 모두 평평한 특성을 가지는데요. 이 아날로그 버드워스는 이 크기 응답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이렇게 평평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통과 대역과 저지 대역에서 모두 평평한 특성을 가지는 것이 이 버드워스 저액통과 필터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차수가 n인 버드워스 저액통과 필터의 크기 제곱 응답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 요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가 있고 차단조 바수가 있고 차수 필터의 차수 n이 정해지면은 이 식에 의해서 아날로그 버드워스 필터 저액통과 필터의 크기 제곱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기서 n은 필터의 차수가 되고 오메가 c는 차단조 바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AJ 오메가 크기 제곱 응답 특성을 보게 되면 이게 통과 영역과 차단 영역에서 이 편편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리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편편한 특성입니다. 리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그 차수 n을 이 차수 n을 무한대로 가져갈수록 이제 이것이 이상적인 이 필터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이 이제 무한대가 되면 이렇게 되고 n이 줄어들수록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완만하게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특성을 가지게 되면은 이 통과 주파수들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주파수들은 뭐 그런 대로 이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지만은 이 정도에 있는 이런 주파수 성분들은 뭐 그건 60% 50%까지 감소하죠. 크기가 그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나타나지 말아야 될 주파수들이 요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 주변에 있는 주파수들이 큰 값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이런 큰 크기의 값들로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적인 필터에 가까이 갈수록, 다시 말하면 필터의 차수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상적인 필터에 가까워지지만은 이제 설계를 할때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설계가 되고 비용이 이제 상승하게 되겠죠. 차수가 높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한 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터를 이제 몇차 정도로 하는 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필터의 주파수 응답 특성, 크기 제곱 응답 특성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특성을 보면서 잠깐 보면 주파수가 0일 때, 일 때는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1이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게 이상적인 거지만은 이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0이 주파수가 0일 때, 오메가가 0일 때는 이 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c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오메가 c이면은 이때가 여기 크기가 0.5 정도 됩니다. 그죠? 0.5. 데시벨로 하면은 이게 이제 상대로 하게 되면 이가 0dB, 그 다음에 여기가 3데시벨이 되겠습니다. 3데시벨, 데시벨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전체 이 크기 제곱 응답은, 특성은 갈수록 이제 단조하게 감소하는, 그죠? 단조롭게 감소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터의 차수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이상적 대역 통과 필터에 근접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이퀄 0에서 최대로 평평하다. 이 말은 이제 주파수가 0에 가까울 때가 최대 평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감소하게 되기, 사실은 실제로 이게 가깝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는 오메가 이퀄 0을 지나면은 약간의 감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최대로 평평한다,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식에서 시스템 함수 HS를 결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크기 제곱 응답 특성이 응답은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빠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1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여기 S입니다. 2가 아니고 S의 2n승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걸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8-6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조금 바꿔 썼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 썼을 때 여기로부터 우리 이 분모 있잖아요. 이 분모를 0으로 하는 이 극점을 구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분모 다항식의 근이죠. 여기에서의 근을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근을 구하게 되면은 이 PK 극점을 우리가 근을 구하고, 근을 구해 가지고 0으로 두게 되면은 이 극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PK. 그래서 PK는 마이너스 1의 2n승분의 1에 j오메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그 오메가의 이 요식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오메가 c에 이제 이렇게도 또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PK는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풀이하는 과정은 복잡한 과정이지만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그 근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 이런 거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 설계 부분에 와서는 이렇게 이런 어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어떤 방정식들을, 그 관계식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이 극점들이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극점들은 n분의 파이 라디안의 각도 간격으로 반경이 오메가 c인 원상에 균등하게 분포되는 2n계의 극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수 n이 결정되면은 극점이 2n계가 생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HAS에 마이너스 S 이거 두 개가 곱해지기 때문에 원래 극점이 n, 이제 차수가 n이니까 이것만 보면 극점이 n계인데 이게 이제 2n계가 생기게 되죠. 곱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원이 원상에서 이게 이제 제이 오메가 축이고 이게 이제 시그마 축이 됩니다. 실수축이. 그랬을 때 오메가 이 반경이 이제 오메가 c가 되겠습니다. 오메가 c 반경 원상에 2n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2n계의 극점들이 이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홀수 n에 대해서는 극점들은 요 위치에 존재하게 되고, 짝수 n에 대해서는 요 위치들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극점들은 제이 오메가 축에 대해 대칭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제이 오메가 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분포하게 되고, 그다음에 극점은 이제 허수축상에는 요 축상에는 극점은 절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0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n이 홀수이면은 n이 홀수이게 되면 실수축상에 위치하게 되고 n이 만약에 홀수이면은 요 실수축상에 이제 극점이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극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실수축상에 요 축상에 극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n이 홀수인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n이 3입니다. 홀수입니다. 홀수면은 이 극점이 실수축상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존재했습니다. 서로 이제 이렇게 대칭으로 존재하고 또이 오메가 C인 차단 주파수의 반경이 차단 주파수인 이런 원상에 여기 존재하면 여기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 제오메가 축을 대칭으로 좀 존재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만약에 K가 0번째라면은 1, 2, 3, 4, 5까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P의 0부터 P의 5까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론 얘기가 K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이 만약에 4인 것 같으면은 4, 이제 짝수이기 때문에 이 실수축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 C 축상에 이 단위원의 오메가 C 반경이 오메가 C인 원상에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 8-5로부터 안정적이고 인과적인 필터의 이제 시스템 응답 HAS는 왼편 절반 평면에서 이제 여기 왼쪽에서 여기서 얻어지면 되죠. 이렇게 얻어지면 되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시냐면은 HAS는 파이 S-PK 이제 극점들이 있으니까 S-P0, S-P1, S-P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반경 오메가 C의 N승에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이그 왼쪽 반평면 반왼쪽 평면 요 평면에 왼쪽 반평면에 있는 극점들에 대해서 요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첫 번째 예제 8-1을 보면은 크기 제곱 응답 HAJ 오메가 제곱이 1 플러스 64분의 64의 64 오메가 6승분의 1과 같을 때이 HAS를 결정을 하라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과정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앞에서 8-6식이 있는데 그 6식을 이용해 가지고 필터의 차수 n하고 그다음에 차단 주파수 오메가 c를 구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 8, 좀 전에 8-8식에 필드의 차수 n하고 오메가 c를 적용하면 이제 극점들을 구할 수 있겠죠. PK 극점들을 구하고 첫 번째 차수 n과 차단 주파수 구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극점들을 구하고 이 극점들이 구해지면은 이제 요 8-9식을 사용해서 시스템 함수 HAS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이제 주어졌으니까 이 식으로부터 차수 n과 오메가 차단 주파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1 플러스 64 오메가 6승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또 이제 이것이 64의 오메가 6승은 그죠? 2의 오메가의 6승이잖아요. 그죠? 2 오메가의 6승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시 또 2는 2분의 1분의 1 이렇게 할수 있죠. 그죠? 이것의 6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0.5죠. 0.5분의 1의 오메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에 1분의 1 오메가 6승 이렇게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승은 또 무엇의 6승은 그죠? 무엇의 2승에 대해서 무엇의 3승 이렇게도 관계없죠. 그래서 이제 제곱에 대해서 3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식 그죠? 요식 8-6식입니다. 8-6식에서 했던 이 식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럼 이두 식을 대조해 보면은 필터의 차수 n이 구해지죠. n이 3이고 그다음에 차단 주파수 오메가 c는 0.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0.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터의 차수와 차단 주파수 오메가 c를 이제 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해졌으니까 이제 극점들을 구해야 되겠죠. pk 8-8식. 자, 그래서 이제 pk 식을 이제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수 n 구해졌고 필터 오메가 c 2.5니까 pk 식이 이제 이 식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8-8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어 이제 8-8식에서 여기 오메가 c 0.25 넣고 n은 6, 3 넣으면 6분의 파이 2k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k는 0부터 n이 3이니까 여기 n-1까지 간다 했으니까 0, 1, 2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p 0을 대입해 봅니다. k를 0을 넣습니다. 요 2k 요거만 있으니까 k 0 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p0는 0.5에 0이 되니까 6분의 4파이니까 3분의 2파이죠. 이거 갖다 코사인 사인으로 하게 되면은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1은 이제 이 k 대신에 1을 넣었으니까 2가 되겠죠. 2가 2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이제 6이 되죠. 그럼 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0.5가 남죠. p2는 0.5에 이번에는 이제 이 4가 되죠. 2k니까 k가 2니까 4가 되죠. 그럼 6분의 8파이입니다. 6분의 8파이. 그럼 3분의 4파이죠. 그죠? 그럼 3분의 4파이 코사인 사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극점이 구해졌으면은 우리가 이제 HAS를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HAS.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8-9식을 사용해서 HAS를 이제 구현하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극점이 왼쪽 반평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half plane이죠. LHP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HAS, 이것이 이제 HAS의 극점들이니까 그러면은 HA의 마이너스 S 극점들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것들은 이제 요거와 대칭으로 될 거니까, 그죠? J 오메가 축에서 대칭의 실수값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거는 이렇게 바뀔 것이고, 요거는 또 이렇게 실수값이 바뀌었죠? 요거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극점들을 우리가 평면을 가지고서 S 평면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가 허수축이잖아요, 그죠? 지금 구한 게 P0, P1, P2가 이제 여기에 위치로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이제 P2에 N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N이 3이니까 6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P0부터 시작해서 P5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P0은 0, 1, 2 이렇게 시작할 거니까 P3, P4, P5 이렇죠. 그럼 P0하고 P5가 서로 대칭이고, P1과 P4가 대칭이고, P2와 P3가 대칭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고, 앞서 했던 이제 P0, P1, P2 이두 개, 이세 개의 극값들을 사용해서 이제 HAS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HAS는 우리가 앞에서 식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파이 그죠? 분의 오메가 c의 n승 이랬습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s 마이너스 pk였습니다.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spk가 p0, p1, p2 이렇게 세 개가 항이 만들어지죠. 분모는 근데 오메가 c가 n승이니까 n이 3이었으니까 오메가 c가 3승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p0, p1, p2 값이 구해졌으니까 다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요거 앞으로 나오고 이두 개가 이제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것이니까 이두 개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S제곱. 이걸 다시 풀면은 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S 평면에서의 주파 시스템 응답 특성, 아날로그 버터버스 저유통과 필터의 시스템 응답 특성이 이렇게 나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개의 그 식을 통해서 세 단계를 거쳐서 이 HAS, 즉 S 평면에서의 주파수 응답 함수를 우리가 시스템 응답을 우리가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이파이에서 제공하는 시그널 함수를 사용하면은 손쉽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할 때는 이제 버트워스니까 시그널 점 버트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시그널 버트 함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할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mport 쓰고
from sci-fi impulse signal 하고 n이 이제 3, 이제 n이 3이고 그죠? 차단 주파수가 3차인 3차였으니까 3이고 오메가 3가 0.55 그죠? 0.5는 이제 0.168파이로 하게 되면 0.168가 됩니다. 그래서 n 0.3, 오메가 x 0.5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시그널 점 버터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n 값과 오메가 c 값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로페스 필터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시그널 버터 함수도 로페스, 하이패스, 밴드에서 다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로페스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날로그 로페스로 쓰겠다. 이 시그널 점 버터 함수는 이 시그널 점이 버터 함수는 이 함수는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할 때도 쓸수 있고 디지털 필터 설계도 쓸수 있습니다. 그럼 아날로그 필터 설계로 쓸 때는 여기에서 아날로그 트루를 쓰면 됩니다. 아날로그 트루를 쓰면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필터를 설계할 때 만약에 사용하면은 이 시그널 버터를 함수 똑같은 함수를 쓰는데 이 아날로그를 이걸 갖다가 이제 false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 항을 아예 요 인자를 아예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디지털 설계로 쓰고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를 true로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아날로그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A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분자 개수가 나오고 얘는 분모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프린트 하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시스템 함수에 시스템 HAS의 분자 개수가 0.16, 부모 개수는 0.5, 0.15입니다. 여기 이제 상수고 S 제곱, S 세제곱이 됩니다. 그다음에 0.16 개수 값이죠. 0.16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이파이의 시그널 함수를 시그널 점 버터를 사용해서 구하니까 손쉽게 구해졌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예제 8에서 1에서 했던 그 결과하고 동일한 게 구현되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차수 이제 있지만은 앞에서 우리가 아날로그 필터의 이제 시스템 응답 함수 HAS를 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식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사양이 주어질 때는 차수가 몇 차고 그죠? 오메가 또 c를 억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지 않지 않습니까? 사양에는 이제 이그 오메가 p, 오메가 s 그죠? 그다음에 rp, as 이런 것들이 사양으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양이 주어질 때, 이런 사양이 주어질 때는 이제 설계 관계 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이런 사양만 주어 이렇게 사양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매개변수 이 인자들 이것이 주어졌을 때 이제 설계하는 방법은 설계 관계식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설계 관계식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p에서는 마이너스 10 로그 10에 이제 그 로그 10을 미수로입니다. 여기 1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 로그 10을 미수로 1 더하기 오메가 10은 오메가 p의 n승분의 1은 rp 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단 주파수에서는 차단 에지 주파수에서는 스탑 에지 주파수에서는 마이너스 10로그 10을 미터로 요식에 의해서 AS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관계식을 사용해서 어떤 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차수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차수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8 다시 우리가 차수를 구할 때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8 다시 8식이었죠. 8-6식이나 8-7식이나 뭐 이런 그또 그다음에 PK 이런 식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8-6식을 쓰셨죠. 차단 주파수 이 차수 n 구할 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8-7식인 뭐 뒤에 식들을 사용해서 이제 8-6식을 사용해서 이 차수하고 이걸 다 구했다 그죠. 근데 이제 새롭게 이렇게 그 사양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요 식에 의해서 여기 이 로그 10을 미수로입니다. 10을 미수로 해서 요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p 주어지죠, as 주어지죠, 오메가 p 주어지죠, 오메가 s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사용해서
자수를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이제 차단 주파수를 이제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양 자체가 이제 오메가 P와 오메가 S가 주어지는데 이 차단 주파수 오메가 C를 우리가 고려할 때 오메가 P를 위주로 그러니까 사용 오메가 P에 이제 정확하게 사용을 정확하게 이제 만족시키는 그런 주파수 응답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그때 이 차단 주파수 오메가 C를 구할 때는 이제 이렇게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양을 오메가 S에다가 이제 만족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필터 함수를 쓸때그 필터 함수가 이제 이런 사양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 P를 쓸 거냐, 오메가 S를 쓸 거냐에 따라서 그때 이 오메가 C 값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C가 이렇게 구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뭐 거의 값이 대동소이하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제 어떤 것을 위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설계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제 8의 3에서 이 버드워스 예제 8의 3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버드워스의 통과 필터인데 오메가 P가 0.2파이, 오메가 S가 0.3파이, RP는 7dB, AS는 6dB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어진 우리가 앞에서 FI 필터 설계할 때도 이런 사항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이 이렇게 이제 사항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일단은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은 이 오메가 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수 구할 때 요게 이제 실링 함수입니다. 이 천정 함수. 그래서 이 값이 나오면은 반올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식에다가 이제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서 결과를 보니까 2.79가 나왔고 2.79의 천정 함수 값은 이제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오메가 P에 유효하느냐, 오메가 S를 위주로 하에 따라서 이 오메가 C 값이 약간씩 변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메가 P를 위주로 했을 때 차단 주파수 오메가 C1, 오메가 S를 위주로 했을 때 차단 주파수 오메가 C2로 합시다. 그럼 오메가 C를 구하는 거에 보니까 0.498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C2를 구해 보니까 0.5122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두 개의 비교를 해보면 약 오메가 C 이두 개의 이제 평균을 구하면은 약한 0.5 가까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가까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단 주파수 오메가 C를 구할 때 통과되게 해주 주파수 오메가 P와 저지되게 해주 주파수 오메가 S의 둘중 어느 것에 사용을 만족시키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통과되게 해주 주파수 오메가 P에 주로 사용을 맞춥니다. 이렇게 주로 사용을 맞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둘 중에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요두 차단 주파수 사이 임의 값으로 0.5를 한번 일단은 정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HAS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절차와 똑같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이제 시그널 버터 오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시그널 버터 함수가 있죠. 그죠? 시그널 버터 오더 함수를 사용해서 차수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관계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한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 역시 이것도 관계식이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이그 사이파이에서 제공한 시그널 패키지 안에 시그널 라이브러리 안에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되어 이 사항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RP 7dB, AS 16dB, A 좀 글자가 작네요. AS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작성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오메가 P 값 주어졌죠. 오메가 S 주어졌죠. RP 주어지고 AS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시그널 버터 오더를 사용하면은 해서 오메가 P 값들을 쭉 넣고 아날로그는 트루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차수와 차단 주파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차수와 차단 주파수 구해졌죠. 그러면 이제 차수와 차단 주파수 구해졌으니까 여기에서 HAS의 분모와 분자 이 개수를 우리가 시그널 버터 함수 쓰면은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해가지고 구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그 PK 이제 극점들의 위치, 그 다음에 영점들의 위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면은 시그널 버터 함수에다가 똑같이 쓰되 이 뒤에 아웃풋을 제로 폴 K, 제로 폴 K입니다. 요건 2대2고요. 제로 폴 게인. 요 옵션을 넣게 되면은 시그널 버터 함수에도 요 옵션을 넣고 앞에 GPK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때 0점과 극점의 그다음에 이득의 값, 이 위치 값들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구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그 극점 0점을 그릴 때는 여기서 구해진 이 접합수 응답 함수에 분모와 분자 개수를 넣으면은 GPLAN 함수에 넣으면 되죠, 그죠? 그요 GPLAN 함수도 우리가 이제 이 모듈 여기서 이제 여기 from chapter 8 모듈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 G 요 안에 GPLAN 함수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카피 다른 데서 카피 없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와서 챕터 08의 모듈.py 함수를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제 불러서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되니까 프린트 해보라 했거든요. 그래서 필터가 나왔더니 n이 3이 나왔고, 그죠? 이거는 이제 버터 오더 함수를 쓰면은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차단 주파수도 구해지고요. 여기 이제 n의 오메가 c 이렇게 하면은 다 구해졌습니다. n이 3이고 차단 주파수 오메가 c가 0.45845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0.45845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서 보면은 360페이지에 그 예제 8의 3에서 우리가 오메가 c1이 됩니다. 요 값이 보면은 이제 오메가 p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했을 때에 오메가 c를 구한 거, 요 값하고 거의 같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메가 c는 이제 파이 값으로 하게 되면은 0.15878파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분자 개수 나왔고 분모 개수 나왔죠, 그죠? 여기 보면 분자 개수가 0.125, 우리가 앞에서 계산할 때 0.125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 오메가 c가 이렇게 오메가 c를 0.5로 했을 때 0.125잖아요. 오메가 c가 0.45845 정도로 하게 되면은 이 여기 조금 변하죠, 그죠? 그다음에 1이고 요것도 0. 요게 이제 1이고 요것도 0.5인데 우리가 0. 여기서는 0.496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0.125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가깝죠, 그죠?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이제 거의 근접하게 다 값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극점은 이제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마이너스 0제이니까 허수축이 아니고 요 실수값만 있는 것이죠. 이게 마이너스 0.5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0.25, 그죠? 25 더하기 제2의 0.4, 뭐, 43,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득은 0.123인데, 우리가 0.125로, 오메가시 0.5로 했을 때 0.125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과값을 보니까, 차수도 3이 나오고, 차단 주파수도 0.5, 극점들은 이렇게 세 군데 있고, 그 다음 0점은 이제 없죠. 0점은 없고, 이력은 0.124, 0.165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사용해서 HAS를 구성하면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요걸 풀어서 건사시키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관계식에서 오메가 c를 0.5로 두었을 때의 관계식에서 결과하고 똑같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점 0점 다이아그램을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더니 이제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시그마 축이고 이 축이 제이 오메가 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극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극점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사실은 요 극점들은
0, 이게 0, 이게 다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오메가 C가 0.5잖아요. 이게 오메가 C가 0.5거든요. 0.5. 그래서 요 축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요게 0. 아까 우리 0.49 뭐7 얼마 이랬 됐잖아요. 실제로 이렇죠. 그 원상에 요 극점 세 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응답 특성을 우리가 그려보니까, 이 오메가 C가 그죠? 앞에서 0.168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고, 이거 1인데, 여기가 이제 파이 지점이잖아요. 그죠? 샘플 주파수, 샘플용 주파수로 말하면 이 지역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0.16, 뭐 0.26 파이에 가까이 갔죠. 그죠? 그래서 이 0.1이고 0.16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0.16파이에 여기에 이제 이제 이 카드 프리퀀시 오메가 C가 존재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변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로부터 평평하죠. 그죠? 그 다음에 0에 대해서도 0에 가까이 가면서 평평해지고 이게 단조하게 감소하고 그죠? 차수 N이 3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적인 필터는 이런 필터인데 아주 좀 완만하게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여기 스탑 영역에서도 주파수 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죠? 여기 이제 패스 영역에서는, 통과 영역에서는 이제 요 카드오프에 가까이 갈수록 주파수가 이 크기 값들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죠? 이런 특성을 나타낸 걸 우리가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